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장수 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부.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아내는 화장과 머리 손질을 맡고 남편은 사진 촬영을 담당한다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하성민 상사와 박혜란 씨를 사건만장에서 만나본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5월 21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21일 날을 부부의 날로 이제 정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멋진 부부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남편은 직업이 군인이네요. 네, 군인 가족이고요. 공군입니다. 저도 공군 출신이라 공군은 다 한 가족이거든요. 예. 사천에 제3훈련비행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비대대 소속으로 일하는 하성민 상사, 그리고 그 부인 박혜란 씨, 어느덧 이제 이 4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부부가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그런데 특별한 봉사를 하는 것이 이 지역 주변에 주택 또는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시간 될 때마다 주말마다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는, 예, 예,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봉사를 꽤 오랫동안 이어왔다고 합니다. 아유, 두 분의 사진 보니까 그냥 따뜻하니 참 어울리는 한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요 장수 사진을 촬영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부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가서 회원들하고 같이 어르신 집 방문하면은 간이 스튜디오 설치를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하고 이제 옷 예쁘게 꾸며드리고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죠. 준비가 되면 저희는 이제 간이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어드리고 인화해드리고, 인화해 올 동안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시설 보수 같은 거, 집에 이제 청소 같은 거 대청소 해드리고, 사진 보시면서 솔직히 사시면서 혼자 계시니까 사진 찍으실 여유라든지 꾸미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사진 이쁘게 나온 거 보고 많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고, 저희가 뭐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뭐 사진도 좋지만 외롭지 않게 이렇게 말벗 대어드리는 것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사회 이제 고령 사회, 뭐 초고령 사회로 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혼자 사는 분들,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살 때 내가 어디 사진 찍고 싶을 때 사진 찍는 게 쉽지는 않죠. 아, 쉽지 않죠. 네.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어떤 시간 내가지고 여유 있게 가서 내 사진 이쁘게 찍어야지 이러는 분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30명 정도 되는 그 동아리 그 멤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 그 이 봉사단체 복지사분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노인분들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주면 이쁘게 나온 그 본인 얼굴 보시면 노인분들도 무척 그렇죠. 기분 좋죠. 예. 더더군다나 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또 미용 기술이 있어갖고 이쁘게 치장해서 찍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옆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말벗이 또 돼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엄청 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엄마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장 교수님? 헤어스타일입니다. 머리. 머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분장도 해야 되지만 머리를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 사진이 잘 나오는데, 이 아내분이 미용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아내분이 책임지고 해주고 계십니다. 아, 이 아내분 박혜란 씨인데요. 박혜란 씨는 결혼 전부터 미용실에서 이제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일했던 분이고, 나중에 개인 샵을 갖고 원장을 할 정도로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도 카메라 앞에 서면은 뭐 머리도 만져주시고 메이크업도 하고 의상도 챙겨주시는데, 똑같잖아요. 사진을 찍으려면 다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내가 머리를 만지면 같이 출동한 봉사 회원들 중에 어떤 분은 화장을 해주시고, 또 한 분은 옷을 좀 예쁘게 입혀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처음에 저 스튜디오 뭐 조명 장비도 있고 이런 무거운 거 들 때는 이 남편과 남성 회원들이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요. 사진이 인화되는 그 시간에는 그 주변을 청소를 같이 해드린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남편분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집에서는 열심히 아내의 모습만 보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멋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와, 우리 아내 정말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어르신들이 사진이 잘 나와서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함께 누가 이렇게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이 자체가 또 외로운 마음을 달랠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 부부의 훈훈한 마음이 함께 전해져서 더욱더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보니까 장수 뭐 사진만 찍는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라든가 그 할머니들 다 그 할아버지들 같이 놀아주면서 집안일을 다 돌봐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6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아내 박혜란 씨의 제안과 권유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예, 남편은 남편대로 하고 저는 어르신 무료 식사해요. 가족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였기 때문에 애들하고 가족이 다 할 수 있다면 이게 나들이도 되고 또 추억도 되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라든지 너무너무 모든 게 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었고 또 애들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서 감사하죠. 봉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나 저희 가족 제 아내한테도 뭔가 좀 더 느끼게 되는 더 받아오는 그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뭐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애착이 가고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각자 봉사 활동을 하다가 함께 해도 된다는 얘기 듣고 아내가 제안을 했군요. 그러니까 2013년 전에는 지금 하상사는 하상사대로 결혼 전부터 따로따로했구나. 와이프인 박혜란 씨는 따로따로 했는데 하상사 같은 경우 쓰레기 청소, 경로당 의료 봉사,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벽화 그리기 이런 봉사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미용 전문가니까 미용 봉사나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그 봉사를 했었는데 2013년에 아내가 근데 이왕에 우리 같이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아 그럴까? 그래서 이제 같이 하려고 이제 딱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13년에는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근데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에는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나들이 하는 그런 기분으로 본인 또 추억도 쌓고 아이들의 노인들에 대한 또 이런 어른들에 대한 우대, 공경심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하다가 진짜 아이들도 그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족 단위의 봉사를 하는 곳에 따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표정도 참 밝고 네. 애들이 좀 씩씩해 보이네요. 아들, 딸 이렇게 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봉사활동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얘기들 다들 하시거든요. 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이들 부부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상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됐다 그러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못한 효도를 여기 가서 또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또 박혜란 씨 같은 경우는요. 아내는 봉사활동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존댓말 쓰고 또 아이들한테 존댓말 쓰고 이 모습도 참 좋고 또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게 눈에 와닿는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는 이제 닮아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네. 부부들이 오래 살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는데 저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서로 닮아가고 서로 배려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를 보면서 제가 좀 존경심이 우러나고 감동받게 되는 건 보통 우리가 여유 있으면 다 좋은 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부부가 지금 우리 군인 부부 그러면 뭐 넉넉할 것 같지만 96년도에 박 씨의 오빠가 다리를 놔줘서 둘이 만났습니다. 4년 연애하고 이제 군인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2000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야 결혼식을 올립니다. 만나서 연애하고 여러 해, 혼인신고하고 여러 해, 결혼식하고 여러 해 얼마나 빠듯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용실 일을 하면서 미용실 원장님이 자, 자기 봉사활동 좀 해보지. 미용봉사 이 유용해. 꽃동네 고아원 안 다닌 데가 없대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하게 된 것인데 지금도 넉넉하겠습니까? 오히려 아이 낳고 육아에 전념하느라고 부인이 일을 쉰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분이 박혜란 씨가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돈 못 벌어오고 미용실 일 못해도 나 사랑해 줄 거야? 이건 부인이 굉장히 위축됐다는 거거든요. 그때 남편이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가족이 화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편이 어려워도 꾸준히 해왔다는 거. 이제 부부는 닮아가지만 저 아이들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는 두 자녀들도 함께 이제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에 힘들까 봐 안 시켰는데 본인들도 이렇게 뿔쭘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밥하고 국하고 뭐 이런 거 따로따로 들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큰애는 이제 저
밥하고 반찬 국 이런 거를 옮기고 작은 애는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같이 도와주고 했습니다. 진짜. 본인이 할수 있는 걸 하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어리게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하니까 대견스럽고 뭐또 부쩍 커버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뭐 그쵸. 봉사활동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좋다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 봉사는 이제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른만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짧았구나 그런 생각도. 부부간의 어떤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식들과의 소통이 더 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잘 커야 되는 건데 부모가 야 우리 봉사활동 가자니 아이들도 따라오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죠. 뿌듯하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애들이라서 아 이거 힘들까봐 안 시키려고 그랬대요. 그래도 이제 한번 데려가서 시켜봤더니 큰애는 아마 급식 봉사 같습니다. 밥하고 반찬 국을 옮기고 작은 애는 음료수를 갖다 나르는데 곧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도 느꼈대요. 아, 이 봉사는 꼭 어른만 성인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도 이할수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이제 계속 좀 해야 되는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학원도 가고 이제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게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네, 이제 부부의 날 우리 이제 부부 함께 닮아가는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또 아이들까지 닮아가는 가족을 보니까 뿌듯한 가족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